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영화 현재 개봉 중인 마술을 다룬 영화죠. Now You See Me 마술 사기단 이 영화 한번 얘기해 보죠. 강신의 수다 공식 트위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새로운 분들이 팔로잉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함소연님, 진숙님, 겨울, 봄, 여름, 가을, 다 타는 여자님, 지원님, 그 다음에 영어로 ACM123님, 살곰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팔로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다이영바, 다들 이불 개고 영화바 그쪽에서 저희 방송을 알게 되셔서 오신 분들이 몇몇 계시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뭐 제 짐작 예측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으니까 저희 블로그에도 제가 링크를 해드렸고 트위터에서도 리트윗을 했는데 그 봉준호 감독이 자기 영화 설국열차에 1천만 관객 돌파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 인터뷰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저는 방송에서 설국열차가 1천만 넘으면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점점 반대로 이렇게 실현되는 묘한 제가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네요. 저희 트위터 쪽에 흔정님이라고 팔로잉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요즘에 유럽에 출장을 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들을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청취자분들이 무슨 관심사를 갖고 계시나 이런 것도 알고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뭐랄까 서로 인생을 그래도 조금씩은 나누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저와 청취자들 사이 그리고 청취자분들끼리도 서로의 인생을 나누는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러한 꿈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 쪽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청취자분들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 오실 수 있는데 현재 8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고 이제 곧 9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겠죠. 그쪽으로 그 달에 8월달, 9월달 혹은 뭐 그 이전에 보신 영화라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보신 영화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목만 간단하게 써주셔도 되고요. 뭐 길게 써주셔도 상관없고요. 뭐 영화 장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한 뭐 야한 영화 있잖아요. 포르노 뭐 이런 것만 빼면 뭐 아무 장르라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 영화로 한번 들어가 보죠. Now You See Me 마술사기단 부제가 마술사기단인데 영어 제목에는 부제가 없더라고요. 그냥 Now You See Me인데 이걸 마땅한 한글 제목으로 대체할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마술사기단이라는 한글 부제목을 달았는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뭐 어쨌든 8월 22일 날 개봉했고 현재 박스오피스 1등 2등을 숨바꼭질이라는 공포 영화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 쪽에 그 공포 영화 숨바꼭질을 추천해 주신 분이 계셔서 공포 영화 숨바꼭질을 볼까 Now You See Me를 볼까 했는데 시간이 맞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무서운 영화를 보면 몸이 더 허약해지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할리우드 오락 영화 이 Now You See Me를 정말 머리를 비우고 뇌를 비우고 즐기면서 보았습니다. 이 영화 현재 그 포털에서는 평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오락 영화니까 그리고 할리우드 그 특유의 그 앞뒤 개연성 떨어지는 그런 스토리들 갑자기 막 나오고 뽀뽀하고 갑자기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오락영화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뭐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희 블로그 쪽에 그 미로님이 감상 댓글을 이미 남겨주셨는데, 이 미로님 말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킬링 타임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영화 보러 가셔도 상관없고, 저희 방송을 다 청취하신 뒤에 영화를 보러 가셔도 상관없는 그런 전형적인 오락영화이기 때문에, 또 저희 NG코너에서는 스포일러를 최대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줄거리 소개라든가 뭐 영화 소개, 영화 정보 이런 것들을 소개 안 드리죠. 어쨌든 현재 지금 해외에서는 흥행 수익이 2억 달러, 2억 달러면 이게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하여튼 뭐 그렇게 크게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동시개봉이 아니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는 5월 말에 제가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개봉이. 자, 감독은 루이스 리터리어라는 분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 감독과 배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2008년도에 인크레더블 헐크,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타이탄, 이런 환타지 오락 영화, 뭐 이런 장르를 굉장히 재밌게 만드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영화가 모두 흥행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오는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 제시 아이젠버그라고, 그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에 로마 위드 러브에서 나왔던 그 뽀글뽀글한 그 머리 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뽀글 머리를 폈더라고요. 스트레이트로. 그다음 마크 러팔로, 어벤져스에서 그 헐크로 나왔던 그분이죠. 이 영화에서는 FBI 그 요원으로 나오는데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반전이 있거든요. 그 반전에서 보면 뭔가 어울리는데 그때 가서야 이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케인, 이거 할아버지죠.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에서 알프레드를 맡았던 분이고, 인셉션에서도 디카프리오 아버지 역으로 나왔었죠. 그다음에 모건 프리먼, 오블리비언에서도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놀란 감독 배트맨 시리즈의 폭스 역으로 나왔습니다. 조력자죠, 배트맨의.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여배우 멜라니 로랑, 이분을 제가 처음 본 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에서 그 레지스탕스 역으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비기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이완 맥그리거와 함께 나온 그 영화에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마린이라는 직접 본인이 연출하고 주연을 맡은 그 영화도 있습니다. 멜라리 로랑은 저희 강시선 수다 초반에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는 헝거 게임에 나왔던 우디 해럴슨이라는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쇼퍼 홀릭? 거기에 나왔던 아일라 피셔, 그 다음에 원바디스에서 나왔던 데이브 프랑코라는 분이 나온다고 제가 써놨네요. 혹시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자, 이 영화는 마술 영화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술 쇼를 보는 듯한 그런 생동감을, 그쪽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게 아닌가. 그 카메라 움직임이라든가 뭐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술들, 순간이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련되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술만 보여주면 또 이게 흥행이 안 됐겠죠. 그 이면에 복수 뭐 이런 것도 연관되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치면 로빈훗 같은 그런 뭐 의적 뭐 이런 느낌도 나기 때문에, 그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그 마술쇼에서는 이제 은행을 털잖아요. 은행을 털어가지고 이제 그 돈을 관람해 온 사람들한테 뭐 뿌린다 뭐 이러한 설정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식의 얘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력들이 있네요. FBI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훔쳤잖아요. 이 사람들이 범인이잖아요. 그래서 FBI가 이 사람들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 마크 러팔로가 어벤져스에서 헐크로 나왔던.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 모건 프리먼이라고 마술의 그 트릭을 파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마술은 뭐 이러한 원리로 행해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숨겨진 원리를 파헤치는 그런 역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 생동감 있는 그 마술 그 자체와
도둑질 뭐 이러한 요소, 그다음에 FBI의 요소, 그다음에 모건 프리먼이라는 요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적절하게 잘 분배되어 있고, 뭐 추격신, 그다음에 뭐 격투, 액션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잡하지가 않고요. 정말 세련됐고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홍보글을 보니까 대역, 그다음 CG, 뭐 특수효과 이런 것들 최대한 배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좀 위험한 장면 같은 것들도 직접 연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술을 직접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아이젠버그가 이렇게 수갑을, 자신이 찾던 수갑을 순간적으로 FBI 요원 손목에 넘겨버린 그러한 아주 순간적인 마술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직접 했다고 합니다. 뭐 그것이 특수효과인지 아니면 진짜 마술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마술사하고 멘탈리스트 이분들을 초빙해서 뭐 직접 배웠다고 해요. 정말 열의를 갖고 찍은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이제 또 흥행을 하는 거겠죠. 이 영화를 보면요, 첫번 딱 떠오르는 거는 그 초반에 어떤 한 신비로운 인물이 이 네 명의 마술사들을 한 모임으로 초대를 해서 하나의 쇼를 이제 기획하게 되는데, 전문가 최고 기술자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그게 이제 오션스 11이나 뭐 도둑들, 한국 영화 도둑들 같은 그 영화에서도 많이 보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케이퍼 무비라고 하나 봐요. 한 건의 범죄를 위해서 분야별 최고 기술자들이 모여서 완벽한 기획을 모의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영화를 케이퍼 무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션스 11이나 도둑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면, 네 명의 주인공이 스스로 기획하거나 주체성을 띠지 못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누군가 그 신비로운 인물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그리고 그대로 마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상천외한 기획을 짜고 기획하는 그런 과정들은 묘사가 안 됐고요. 그냥 막바로 마술쇼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 유시미의 그 네 명은 물욕이 없어요. 자기가 훔쳐와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나눠줍니다. 굉히 착하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최고 기술자들이 모였잖아요. 캐릭터만의 갖고 있는 기술들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서로 맞아 들어가는 그러한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영화가 사실은 시나리오 상에 그런 것들을 참 재미지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 세 번의 마술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쇼들마다 각 캐릭터의 기술들을 잘 조합시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모건 프리먼이 그 세력은 이제 이 네 명의 마술들을 파헤치는 그 원리를 파헤치는 그런 세력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특이하죠. 아주 화려한 마술쇼를 보여준 다음에 영화는 모건 프리먼을 등장시켜서 이 마술은 이러한 트릭을 썼습니다. 가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관객들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 그 자체에 대한 경외심이라든가 뭐 흥미 이런 것들이 반감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그 마술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쇼에서는 더 화려한 마술쇼가 나오니까 이상하게도 이 마술 트릭을 파헤쳐졌는데도 계속해서 이 영화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점이 좀 독특했고 좋았던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애초부터 자신들은 이것이 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술은 트릭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젠버그가 초반에 무슨 마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술에 그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여자가 그럴 때 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매수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툭 까놓고 마술은 트릭이다, 이것을 어떻게 잘 구현해내는가, 그리고
그 마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짜는가? 이것이 관건이지. 이것이 뭐 마법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로서는 뭐랄까, 이렇게 붕떠 있는 느낌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계획하고 실현하고 구현해 내리냐, 이거에 대해서 좀더 현실감 있게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요 근래에 제가 봤던 마술 영화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었던 그 프레스티지라는 영화도 있고, 에드워드 노튼이 나왔었던 일루션이스트, 이두 영화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레드라이트라고 제가 저희 블로그 영화 페이지에서도 댓글 남긴 적이 있는데요. 로버트 드니로하고 시고니 위버, 그다음에 킬리언 머피 이렇게 세 분이 나오는데, 요 영화랑 약간 구성이 약간 비슷합니다. 레드나이트는 그거예요. 과학과 마술의 대립, 싸움 뭐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과학으로서 이것이 가짜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건데, 사실 이 영화 평은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과학과 마술의 대립이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요세 영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로 그 마술, 트릭이 아닌, 진짜 초자연적 혹은 뭐 초이성적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 혹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저희가 불신주옥에서 소개해 드린 그 무속, 뭐신 내림 받고 뭐 점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차에 깔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갑자기 엄마가 힘을 내가지고 그 무거운 철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그 아이를 꺼내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뭐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은 나오고 하잖아요. 그뭐 우리 주위에서 보자면 뭐 암에 걸렸었는데 어떻게 했더니 기적적으로 낫다, 불치병이었는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속임수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진짜가 되는 거니까요. 어쩌면 그런 생각도 좀 낭만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뭐 마술이나 마법, 뭐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아채리지 못하지만 항상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랑에 빠지는 것도 낭만적으로 보자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오반가요, 이거는? 뭐이 영화가 꼭 그렇게까지 뭐 생각할 거리를 준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를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시면 되고요. 전형적인 헐리우드 오락 영화이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이건 좀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런 게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냥 그걸 그냥 넘기시고 그 마술 그 자체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화는 끊임없이 반전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하는 듯 합니다. 영화를 보면은, 아,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아. 복선을 계속 깔아요. 쓸데없이. 그 복선에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전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영화 흐름상 그렇게 중요한 반전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뭐 내용들, 뭐이 인물이 이네 명의 배우일 것이다, 뭐 의심이 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마술 그 자체에 집중하시다가, 갑자기 배우의 그 신비로운 인물이 이 사람이었네,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때 놀라시면 되는 겁니다. 화려한 볼거리로 마술을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희 강실 수다가 어떻게 보면은 요 근래에는 계속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감상해야 되는 그런 영화들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뭐 설국 열사도 그렇고, 뭐 더티러 라이브도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영화이기 때문에 주제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영화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영화는 그냥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냥 즐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즐길 거리가 충분히 그만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가끔은 오락을 위한 오락 영화를 보는 것도 아, 뇌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뭐 참고로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 테슬러라는 그 마술 영화들 보면 항상 이 이름이 나와요. 철자가 똑같게 나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러라는 양반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그 에디슨한테 가려진 그런 발명가라고 알려져 있죠. 제가 듣기로는 뭐 전구였나 전기였나 그거를 뭐 최초로 상용화 했는데 그걸 에디슨한테 뺏겼다나 뭐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마술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결국 성공을 못하였는데 그럼으로써 더더욱 그 이름이 뭔가 좀 신비롭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술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그 정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것이 환상처럼 다가오는 거죠. 좀 더 신비롭게 다가오는 거고, 이 영화는 그 마술의 원리, 트릭 이런 것들을 파해시키는, 설명하는 그런 씬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술 자체의 신비로운 느낌은 손상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영화잖아요. 실제보다는 좀 더 스케일이 크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장르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 마술 특유의 느낌까지는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오랜만에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 좀 이번 방송 내용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영화를요 정말 뇌를 비우고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봤기 때문에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심각한 영화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가볍고 웃을 수 있는 오락 영화도 보면서 가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의 장르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약간 좀 소외받은 그런 장르를 우리가 좀 더 우대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오락 영화나 완전한 상업 영화를 괄시해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핑계를 대보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감기를 앓고 있어서 그 혹시나 목소리에 조금 힘이 없이 녹음을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금 각 강신의 수다 트위터 있습니다. 그쪽으로 팔로잉 해주셔서 서로 소통하고 또 제가 청취자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요즘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좀 훔쳐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강신의 수다 트위터를 팔로잉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종 영화 정보들을 계속 리트윗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받은 정보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청취자분들께 하면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블로그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현재는 8월 영화 페이지가 있지만 이제 곧 9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갑니다. 8월달, 9월달에 보신 영화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그 댓글들을 소중하게 다 모아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 코너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9월달인데요. 여러분들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부디 건강하게 가을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강신의 수다가 원래는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매주마다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4월달부터 매주 올리는 것은 안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매주 올리게 됐는데, 제가 만약에 한 주 정도 쉬더라도 그냥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취자의 소리 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팟캐스트 자체를 좀 많이 주위 분들에게 홍보를 좀 해주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뭐, 청취자분들의 많은 활동이 지금 기대가 되고 또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힘을 내서 아름다운 시대를 한번 맞이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나우 유시미 마술사 기단 이 영화에 대한 수다였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